한의정 맥주는 서구화된 식습관과 바르지 못한 생활 습관이 발병 이유로 보고 있는데요. 특히 오래 서 있는다거나 앉아 있는 직종에 종사하는 경우 더욱 조심해야 된다고 합니다. 남성보다 여성의 발병률이 높고 나이가 들수록 많이 나타나는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성에게 많이 나타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지정맥류는 다리 정맥이 늘어나 피부 밖으로 울퉁불퉁 돌출되어 나타나는 질환으로 심장으로 올라가야 하는 혈액이 내려오지 못하게 차단하는 판막에 문제가 생겨 나타납니다. 부종, 저림, 뻐근함 등 다리 불편함을 유발하는데 심화되었을 땐 혈관이 돌출되며 색소 침착 등의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족력, 노화, 운동 부족, 직업 특성 등의 다양한 이유가 있지만 여성에게 발병률이 높은 건 임신과 출산 때문입니다. 여성 호르몬이 증가하여 정맥 혈관이 확장되거나 나이 들어 생리 중 호르몬 변화가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또한 굽 높은 신발이나 타이트한 옷 등으로 인해 혈액순환 기능이 저하되는 것도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개개인마다 다른 혈관 모양과 증상의 정도, 건강 상태가 다르므로 내원 후 개인별 맞춤 치료를 시행해야 하는데요. 초기일 경우 비수술 치료가 가능하며 많이 진행되었다면 수술 치료까지 생각해야 합니다. 따라서 다리 불편함이 있을 때 빠르게 내원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